막내 가인씨도 좀 데리고 가세요. 아, 예. 예. 그래요. 매칭이 그래,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모자 깔아뭉겠다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한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많은데. 그 막내들의 그 속도 나는 안 똑같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제 증절모였어요. 증절모인데 증절모가 제가 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각을 뭉개 버렸거든요. 그 가인씨 가방이 또 가볍지가 않았어요. 무거운 거였는데 분명히 딱 보이는데 그 위에 툭툭 넣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좀 셈이 나서 네. 왜 이렇게 올려놓느냐. 각이 한번 뭉개지면 다시 되살아나기 힘드니까.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식당을 갔는데 또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르고 언니 그것 좀 먹을게 하면서 툭 깔고 앉았어요. 중간에 쿡 들어가면 그래서 언니가 화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자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예민해 있어요. 아, 되게 매니아예요. 특히 중절목 각진 거 있잖아요. 민경 씨도 좋아해서 이해가 가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시겠네요, 그럴 그럼요. 네. 아, 되게 각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또 지목할 시간이 왔죠. 네, 이번 지목하는 화나면 가장 무서운 분은 누구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미료 씨. 미료 씨. 미료 씨가 수표. 제 말이 아니, 본인이 본인이라는 건 뭡니까? 저 진짜 모르겠어요. 본인 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다시 한 번. 네. 자, 하나, 둘, 셋! 저는 이왕 우리 뭘 펴주죠, 그래요? 대세는 미료 씨입니다. 아니, 왜 미료 씨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지난 번. 안 내요. 화를 전혀 안 내요, 평소에. 아, 그래도 미루 씨가 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방송 들어가고 전에 제가 말을 걸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가 자꾸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 푸세요 그랬는데 제가 바지가 자꾸 신경 쓰여서 말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신경 쓰여서 네,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미료가 우리 미료가? 그렇게 언제 그렇게 가까워지셨어요? 우리 미료 씨가 보기보다는 여성스러운 면이 내면에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겉모습이 지금 딱 저런 약간 보이시한 네. 그런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피키 씨도 겉모습은 그랬지만 정말 속은 여자였거든요. 그렇다고 뭐 겉도 여자란 말은 아니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근데 미료 씨가 밤에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왜 특별히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미료 씨? 저는 평상시에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밤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차에서 이동할 때도 자주 부르고요. 되게 자주 부르는데 이제 밤에 샤워할 때 제가 불렀나 봐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샤워할 때 부르면 되게 네. 재밌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본인은 모르는데 그게 너무 크게 들려요. 몰라요 밤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새벽에 뭐 화장실은 또 울리잖아요. 맞아요. 네.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 방음이 잘 되는 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맞아. 네 명이 함께 사시죠? 네, 합숙해요. 재밌겠다. 그럼 앞으로 각자 그냥 화장실 가서 다 노래를 부르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미료 씨한테 말을 안 하겠니? 그냥 같이 저희도 같이. 그렇게 되면 밑에 집에서 또 하네요. 그럼 밑에 집 네. 전화하면 나한테 전화해. 갈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뒷담화 1부 이제 마지막 네. VCR입니다. 이번에는 잠버릇, 잠버릇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사는 멤버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녀들의 잠버릇 VCR 보시죠. 나르샤랑 나랑 방을 같이 쓰잖아. 근데 가끔 내가 놀랄 때가 있어. 눈을 뜨고 자니까 내가 야, 너 자는 거야? 하고 딱 이렇게 물어봤는데 눈을 뜨고 자고 있길래 잠든 거구나. 안심하고 나쁜 짓을 대답했지. 결혼해서 남편분이 되고 깜짝깜짝 놀라면 어떡할까 걱정된다. 미래야, 우리가 학습생활을 하고 나서 너와 내가 룸메이트잖니? 내가 그 밤마다 얼마나 너의 그 발길질에 고생을 했는지. 아니 도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왜 발이 내 얼굴에 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미래야 너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왜 이렇게 밤마다 분명히 잘 때는 똑바로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둘 다 머리가 여기 있고 발이 여기 있는데 꼭 아침이 되면 뭐 발이 종종 이렇게 돌아서 내 머리로 와 있는 거야.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너의 그 발냄새를 맡곤 했지 내가. 아니다. 너의 잠버릇은 내가 이 언니가 낱낱이 공개하겠다. 잠잘 때 다 좋은데 언니가 막 뭐 하다가도 안 자는 것 같아서 뭐 물어보면은 막 대답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아 대답하나 보다 하고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네가 막
잠을 자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무섭고. 너 어떻게 그래서 시집은 갈 수 있겠니? 아니 내가 진짜 맨날 언니 옆에서 불 켜보면 막 방바닥 밑에서 자고 있고 또 반대로 자꾸 자가지고 나 눈 떠보면 언니 발 내 얼굴 앞에 와있고. 아, 나 진짜 언니 저 언니 때문에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언니 진짜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면 안 될까요? 하루만이라도 제발 소원이에요. 언니 목육병이에요? 와 우리 다이씨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씩 딱 이펙트가 있는 딱 뭔가 딱 꽂아줘요. 꽂아줘요. 딱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일단 뭐 눈 뜨고 자기, 자면서 대답하기, 또 180도 회전하기. 저는 이 세 가지 다 하고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미료 씨가 도대체 나르샤 씨가 잠잘 때 그 나쁜 짓을 했다는 게 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뭐예요? 저요? 저 밤에 잠잘 때마다 나르샤 씨한테 자꾸 에로틱한 짓을 해요. 에로틱? 진심 뭔지 궁금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냥 나르샤가 이렇게 저 막 컴퓨터 하고 있다가 나르샤 자? 뭔가 말을 계속 했어요. 막 안 네. 자는 줄 알고. 근데 자는 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는구나 하고 계속 컴퓨터를 했던 그런 기억이에요. 네. 나쁜 짓이라고 진짜 나쁜 짓. 아니 그게 뭐냐? 왜요? 아니 근데 숨기는 거 같아요. 생방송이에요 지금. 생방송인데 뭔가 숨기는 거 같아요. 혹시 그러니까 뭔가 있어. 몸을 터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에로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남자들이 있으면 상상하면 안 되니까 지워버려! 지우개를! 다혜씨 아까 목욕병인 네. 것 같다고 재하 언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네. 가장 지금까지 심했던 재하 언니의 그 잠버릇 뭐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잠버릇이 진짜 없는 편이에요 재하 언니가. 없는 편인데 글쎄 그냥 그 거꾸로 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항상 사건. 예 보면은 발이 이렇게 얼굴 앞에 와 있어서 눈 딱 뜨면 깜짝 놀래고 냄새가 나요 정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거 여기저기서 자서 친구들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되게, 쇼파 위에 쇼파에서 자는 게 아니라 쇼파 위에 또 위에 이렇게 목을 베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모르고 거기서 깜빡 TV 보다 잠이 들었는데 그걸 가인 씨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위에 올라간 잠을 자. 저도 가끔씩 그래요. 진짜요? 네, 너무 좁은 좋아요. 공간에서 또 잘 때 재밌어요. 네. 벽이 시원하잖아요. 벽. 맞아요. 그 벽이 시원해가지고 네. 다리를 벽에 올려서 시원한 모양으로 자는 거 있잖아요. 네. 희한한 분들 많군요. 네, 일단 뒷담화 릴레토크 네. 여기가 1부였습니다. 그렇죠. 2부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볼고요. 네. 2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시작하기 전에요. 상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브라운벨.com에서 제공하는 의류 상품권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시청자분들이 참여하시는 동안요. 2라운드 곡은 우리 재하씨가 소개해주시죠. 네. 이번 2라운드 곡은 오디션 자체 제작곡 네. 고고입니다. 고고! 네. 1라운드 스타트!